오늘 그 중앙 당직자 임명건이 세 건이 있습니다. 우선 그 김찬수 캐톨릭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강원도당 창당 멤버시고 강원도당 고문이시고 또 강원도 캐톨릭 평신도 협의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탕기국 시절에 단상에서 연설도 직접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동안 좀 몸 편찮으셨는데 다 회복을 하셔서 이렇게 중앙 캐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선하 동지입니다. 강남우파 활동을 하셨고 태전회장도 하셨던 여성위원회는 50대, 60대, 70대 박선하 동지가 50대로서 이제 50대, 60대, 70대 공동위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은 최난희 동지로서 중등학교 음악교사를 35년 하셨고 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강원도당 여성위원장이시고 이분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우선 당직자 임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수 선배님 나오십시오. 임명장 김찬수 우리 공화당 종교위원회 가톨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다 찍으셨죠? 임명장 박선화 우리 공화당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최난희 임명장 최난희 우리 공화당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3월 22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윤리위원장 임명이 언제 되셨나? 아직 임명장은 못 봤어요. 임명장 김수정 우리 공화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님 안 받으셨어요? 그건 드릴게요.
임명장 김영리 우리 공화당 여성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언을 올립니다. 우선 그 김찬수 선배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 좀 뒤로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원도 출신 김찬수입니다.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사이에 소원했는데 다시 예, 훌륭하신 우리 공주님들을 뵈니까 세상 예, 숨겨졌던 예, 제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듯입니다. 예, 앞으로 예, 열심히 노력해서 제 맡은 분야에서 우리 공화당에 그, 나가는 방향에 작은아마 그러나 제 노력이 크게 반영이 돼서 예,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전부 예, 우리 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운영하는 집권 좋은 당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작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화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걱정이 먼저 앞섰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박대 대통령과 대표님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재밌고 가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동위원회 공동위원장분들 같이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 전 부산시당 위원장 김정분 위원장 이미 제일 맏언님, 그 다음에 둘째가 대구시당의 김경희 위원장, 이경희 위원장, 박선아, 이 세 분이 50대, 60대, 70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여성위원회를 조직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경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최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육 교실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라신 분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당기국 때부터 주말마다 올라와서 태극기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런 퇴직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강원도당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이렇게 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은아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만희 위원장님 부군께서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고 아무튼 3월 10일 날 탄핵되는 날 학생들을 음악실로 데려가서 애국가 사절까지를 우리 같이 배우고서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당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중앙당직자분들이 서로 아는 분도 있고 서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뭐 윤리위원장님이나 또 천만의 무죄수당 총괄본부장님은 말씀을 비공개 하시다 그래서 우선 그 한상수 최고위원이시고요. 그다음 박태우 최고위원, 이성호 최고위원, 현진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한근영 최고위원이고 진순정 최고는 오늘 몸이 아파서 열이 나서 못 왔습니다. 그다음에 재훈호 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이십니다. 김수종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님 또 이주천,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 윤여덕,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대구 서울시당의 김현덕, 그 자리 손만 드시면 됩니다. 김현덕 위원장님, 부산시당의 이한호 위원장님, 대구시당 수석부위원장이신 구상모 수석부위원장님, 인천시당의 김창용 위원장님, 울산시당의 응재학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원도당의 이명호 위원장님, 충북도당의 고태용 위원장님, 경북 중남도당의 남성 위원장님, 오늘 서명대 때문에 서명대, 그 다음에 충남 경북도당의 송미옥 위원장님, 그 다음에 경남도당의 수석 김재국 수석부위원장님, 경기도당의 최진영 사무총장님, 최장님, 제가 대구시당을 맡고 있고요. 박태우 최고께서 대전시당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재원호 사무총장께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님, 진유술 자문위원회 단장님, 제주도당의 위원장님, 특별시라서 제주도당, 제주도당은 특별관리 도라서 김정근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이경희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박선아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김경희 차세대위원회 공동위원장님, 황중래 보훈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정재윤 농어축산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조문선 기독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선문선임, 오늘 진성선임은 못 오셨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원동 위원장님, 여성투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청년위원회 강민수 공동위원장님, 좀 전에 김위원장 드린 카톨릭대책위원회 김찬수 공동위원장님, 최한희 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조시철 교육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김만수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빠진 분 계십니까? 몇 분이 못 오셨네요. 유연수 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